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건방지게. 자, 오늘은 저희가 2020년도 한 해에 새알람이 뽑은, 그리고 구독자들이 써봤을 때도 이제 우리 저희 새알람 쇼핑몰에서도 판매율이 가장 높았고 재구매율도 가장 높았던 새알람의 2020년도 어워드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 어워드를 좀 은근히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이게 매년 해봐요. 우리가 한번 했나? 한번 했었잖아. 그치, 한번 했었지. 근데도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고, 많은 분들이 2019년도에도 저희 어워드를 보시고서 그걸 이제 따라서 구매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이제 좀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오늘은 진짜 솔직하게 2020년도에는 진짜 이건 히트였다, 핫했다, 이건 진짜 뭐 판매율도 좋았다, 재구매율도 좋았다, 이건 누구와 써봐도 정말 좋다고 인정할 것이다 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프리워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워드는 1편, 2편으로 나눌 거예요. 2편에서는 보통 이제 코팅류, 실내 코팅이든 외부든 어디든 코팅에 관련된 게 나올 거고, 1편은 세정에 관련될 거에 나오니까 아마 나는 세정용품이 충분하다 하시면 코팅으로 가도 좋고. 그렇습니다. 1편, 2편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프리워시 제로 사용할 거는 이 마프라이 프리머스라는 이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은, 일단 알칼리성 제품이면서도 이 도장면에 있는 이 왁스 층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일단 세정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2020년에는 3PH만큼 핫했던 프리워시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아니 장담을 합니다. 이건 2020년에 좀 혁명을 일으켜 온 제품이 라마코스메티카 라인업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 프리머스하고 퓨리피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넣읍시다.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부수적이긴 한데 폼맨 쓰기에 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었나. 이 색감과 그냥 감성이 있잖아요. 반투명의 2020년도에 나온 브랜드 치고서는 부드라이드의 폼맨 쓰가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았었다는 거. 그래서 프리머스 자체로만 봐도 특히 폼렌스에 정말 적정 희석비를 딱 갖추면은 70~80%까지는 정말 세정이 깔끔하게 된다라고. 뭐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사실 써보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더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프리머스 제품 자체가 분명히 알칼리성인데 일단 향기가 좋다라는 좀 그 인식을 깨준 제품 중 하나고, 이제 독일에서 자동차 협회에서 가장 인정한 프리워시제가 프리머스였다는 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칼리성인데 도장면에 정말 안전하고 이물질만 싹 걷어내준다, 이 인증을 받은 게 프리머스 제품이라 이거는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써보셔가지고 좀 인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프리워시제는 프리피카가 들어갔습니다. 프리머스인가? 프리머스. 우선은 고압수 없이 그냥 퓨리피카 뿌리고서 고압수만 먼저 뿌렸거든요. 원래는 고압수를 뿌리고 프리워시제 뿌리고 고압수를 뿌리는 게 맞겠지만은, 기존에 보였던, 눈에 보였던 오염물질 일단 깔끔하게 씻겨나가기는 해요. 근데 휴지로 싹 긁으면은 아 그래도 먼지는 있구나 라는데 그냥 없다. 깨끗합니다. 뭐 안 나오는데? 하여간 확실히 프리머스가 왁스층이 살아있는 도장면에 뿌려놓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물질만 걷어갔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보여요. 맞아, 맞아. 근데 두 번째 프리워시인 퓨리피카는 그게 더더욱 잘 보입니다. 퓨리피카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네랄도 제거를 해주고, 그치, 그치. 기존의 왁스층도 좀 더 비딩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성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게 확실히 중성만 사용하던 세차인들에게 알칼리성 산성 중성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되게 신박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퓨리피카의 성능은 이제 손으로 떼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산성으로 사르르 녹여준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보다 자동차도 그렇고 왁스 코팅 시계도 그렇고 안전하게 이물질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샴푸는 이 디테일링 닥터스의 C사이드 브리즈라는 이 가샴푸를 사용할 거예요. 솔직히 그 3PH 직감이 좋은데 샘퍼도 느낌은 좋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가성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 희석비가 이게 2,000대 있느냐. 근데 9,900원인가 10,000원인가 밖에 안 하고 일단 국내 제품에다 향도 좋고 윤활력도 충분합니다. 향은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향인 것 같아요. 가샴푸는. 그리고 이 가샴푸를 사용을 하고 이 가샴푸를 사용할 때 세차인의 감성을 찢어놓은 그렇지 직어. 딜루션 직어 뭔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 희석비 맞추기 힘드신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석비를 잘 안 지키시는 분들도 근데 사서 쓰시더라고요. 이게 좀 가져올수록 감성이 있기는 해. 보여주세요. 예. 내가 조금 맛이 없게 따랐다고. 이게 약간 이게 손을 꺾어주고 따라야 된다고. 딱 요 상태에서 딱 네가 해봐 바텐더 느낌 나게끔 바텐더 느낌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털어줘야 되는데 이 양반 그리고 우수적으로 2020년도에 가장 칭찬할 만한 가격으로 세차인들에게 인사를 했던 버킷프린트 제품도 어워드에는 넣습니다. 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국산 제품의 가격도 진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거품을 내야죠. 아이 참 패드는 이 퓨어사의 컬러퍼 패드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여러 패드에서 있잖아. 클린, 이치인, 퓨어스타, 뭐 기타 등등 뭐 패드는 많은데 감성이었어. 색감이 내가 이뻐가지고 저희가 약간은 거품칠할 때 좀 맛이 납니다. 아. 그리고 약간 이게 감성이었다면 퓨어스타에서 나온 이 더블 트위스트 패드는 진짜 이건 정말 실용적이에요. 아 맞아. 진짜 잘 만든 제품이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올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더블 트위스트인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더블 트위스트 같은 경우가 왜 정말 실용적이냐면은 우선 뭐 미트질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털로 들어오는 일단 이물질 제거도 잘 되고 무엇보다 털 많은 워시 미트나 패드들이 좀 단점이 뭐냐면은 이런 부분 이 엠블럼 사이에 껴요. 털들이 뽑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드득드득 걸리는 경우가 많거나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틈새나 좀 애매한 부분에 털이 들어가서 딱 낑기는 일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미트보다는 좀 실용적인 걸 찾는다 아니면 난 정말 틈새가 많다 이런 게 많다 이러면은 더블 트위스트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샴푸도 일단 C사이드가 좋은 이유는 진짜 이건 것 같아요. 그냥 가성비의 끝을 달려주는 것 같아요. 진짜 가성비의 끝. 유단력도 되게 좋고 아까 언급했듯이 진짜 향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트질을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빠르게. 지금 틈새 여기 들어가기가 정말 좋다고 이게. 이거 봐 이쁘잖아. 감성적이라고. 예. 얼 문 열렸다. 야 큰일 났다. 유막 제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리에 유막들이 많이 껴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제품은 이 글로스브로의 글래스 X라는 유막 제거제를 사용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게 가장 유막 제거가 잘 되고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가장 편하기도 하고 한번 제품 뿌려놓으면 좀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흘러내리진 않고 끈적끈적하고 맨 처음에는 이제 2020년에 그 루미너스의 그 뭐지? 샤인 플러스인가? 그래. 뿌리는 유막 제거제가 나와서 와 대박인데 이 생각을 먼저 했는데 그 다음 이게 순서 연달아서 같이 나와줬단 말이죠. 이 제품을 써보고서도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글로스브로의 제품이에요. 유막 제거는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물엿같이 마치 그 웃성인 콧물 흐르듯이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비슷하긴 하네. 진짜 웬만한 여성분들도 그렇게 감 없이 사용했을 때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뭐 이 주변 고무 몰딩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없어서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성이 정말 꾸덕거리기 때문에 더 유막을 잘 제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확실히 글래스 X가 좋습니다.
진짜 그냥 좀 잡담조금 하면서 이렇게 빡빡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효과가 정말 한 3분? 뭐 그렇게 음악이 심한 차량은 아니어서 더 빨리 없어졌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음악 대구대는 글래스X가 좋다. 다음 가볼게요. 넥스트! 이번에 사용할 제품은 이 퓨리스의 D74라는 이 휠앤 타이어 클리너를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최근에 촬영을 했었던 마프라이 시데로 철분 제거제를 사용할 거예요. 한 제품은 이제 타이어 갈변 제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이제 철분 제거용입니다. 근데 휠에도 뿌려도 되고 이제 바디에도 뿌려도 되는 그 철분 제거제 우선은 사용을 해볼게요. 시데로 먼저 철분 제거제 먼저 3:1로 희석된 양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아이고. 야 그걸 뿌렸다. 아니 야 그걸 왜 부셔먹었나.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아니 뿌려졌네. 아니 그 옷 트리거만 잠깐 바꿨으면 되니까. 이게 불량이었네. 아니 이거 좀 무식하게.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트리거를 진짜. 그렇지. 자 우선은 이 제품이 진짜 놀라운 점이 희석이 되는데도 젤 타입으로 나온다는 거. 물론 이제 이 앞에 트리거가 좀 메쉬 타입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다른 철분 제거제와 다르게 반응도 빠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시데로가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가지고서 이제 가성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이제 세차인들 사이에서는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철분 제거제는 정말 그 가성비 좋고 양이 많아가지고서 막 많이 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분 제거제는 철분을 진짜 뽑아내는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그냥 대충 막 뿌리는 거랑 정말 효과가 좋은 철분 제거제를 뿌려주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일반 철분 제거제랑 시데로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철분 반응 자체도 좀 달랐고 철분을 녹여내는 그 시간조차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분 제거제는 매번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줄 때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유박가루 같은 거지 뭐. 그래서 가성비 따지는 분들에게는 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철분은 나 확실하게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차를 했기 때문에 휠에 타이어에 물이 묻어 있거든요. 일반 철분제 같았으면 진작에 좀 더 빨리빨리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얘는 일단은 반응하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오래 잘 붙어 있다는 거. 항상 강조드리지만 철분은 반응이 나타났다 해서 철분이 제거된 게 아니라 반응이 나타난 곳에서 철분을 녹여내주고 있어야지 철분이 되는 거라는 거. 그렇지. 어우 숨막혀 오늘. 그리고 이제 이 갈변 제거제를 사용할 건데 이 퓨리스의 D74, 어? D74라는 제품을 사용할 거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3:1로 희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타이어가 좀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갈변이 안 나와요. 많이 지금 없네요. 드레싱제까지 좀 발라놔서 그런가 일단은 갈변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 제품이 우선은 정말 좋았던 거는 효과가 마프라보다는 좀 더 셉니다. 얘가 그건 있습니다. 마프라의 휠앤타이어를 대부분 사용하시는데 그나마 좀 단점이라고 보면은 마프라 휠앤타이어 사용량이 너무 많다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맞아. 그래서 4.5리터를 마프라가 출시를 했긴 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희석해서 쓸 거 좀 더 효과 좋고 좀 더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 퓨리스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저기 희석해서 사용을 하니까 진짜 이게 3:1로 희석해서 사용하면은 이게 1.25리터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잠시만요. 네, 아니 잘 외우고 다니시더니. 퓨리스의 D74의 가격은 16,500원입니다. 16,500원에 1.5리터? 1.25리터까지. 그거네. 영업용 콜라. 그렇지. 올해는 휠앤타이어 제품 중에 그렇게 유별났다라고 싶었던 제품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나마 연 말쯤 나왔네. 그래도 하반기쯤 나와가지고 계속 핫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말이 나오기도 하고 구매율도 굉장히 높은 제품 중 하나요. 매니아 분들이 되게 희석해서 쓰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는 이런 시형 트리거가 있는 타입을 사용을 해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요즘 진짜 인기가 되게 많아졌어. 세잖아. 갈변 제거 확실하게 되잖아. 잠시만요. 우선은 갈변 제거도 거의 매번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강한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번 벗길 때 확실하게 벗겨야 된다 이러면서. 맞아.
일단 넘어가고 올게요. 아, 일단 행구자 행구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Okay. All natural, no makeup. My smile making you fake blush. You know where that could take us. 자, 지금 세정에 관련된 영상 먼저 촬영을 했고, 일단은 이 왁싱도 좀 없애야 되고, 드라잉도 좀 마저 해야 되는데, 이 편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팅 편으로 또 인사를 그치, 드려야지. 코팅이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이 편에서 뵐게요. 네, 좀 더 뵙겠습니다.